되셨죠? 네. 네, 특별히 그 오랫동안 기타를 치시고 연주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 늘 감동이 따라다니는 게 되셨죠? 네. 박수 가십니다. 바쁘신데도 이, 그,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설치하고 그러십니다. 우리 고향 생각 있죠? 원래 우리 고향 생각하면 현재명 작곡, 현재명 시, 이렇게 생각을 해는 저서 어두운데, 근데 이제 연상 선생님 곡은 교과서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듣지 못하죠. 이 노래는 1923년에 작곡이 됐는데 그때 우리 연상 선생님이 18살 때예요. 그리고 장소는 도섬이라고 했는데 거기 어떤 책에는 가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옛날 이름을 가덕도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다음에는 연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둘, 셋. 어제 온통 때가 고향으로 간다니 소식을 전차고 다시 불러본다. 어제 온통 내가 고향으로 간다니 소식을 전차 떠나고 나서는 고기를 수그리니까 뭐가 보이죠? 고기를 수그리니까 모래 씻는 물길.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배 뜬 거 바라보니까 구름만. 때 묻은 소매를 보니까 고향도 그립소.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바로 잠깐만요. 술, 세. 고기를 수그리니 모래 씻는 물결로 배 뜬 곳 바라보니 구름만 뭉갠게 때묻은 소매를 보니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져도 박수 한 참 소용없죠.
다음 순서는 북성초등학교 6학년 어린입니다. 구현화라는 어린인데 황금별이라는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그 여기 기계에 맞춰서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